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 순서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제 오늘 새벽이죠. 네. 네, 조금 변화가 있는데 그거 좀 알아보시고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자 해외 증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네. 비둘기 연준 기대 백신 승인 효과까지 나스닥 최고치 마감. 네, 증시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비교해 드릴 건데 자 코로나 우려 완화에 유가가 올랐다. 네. 보시면 되겠고 백신 화이자 백신 공식 승인에 나스닥 올랐고 백신 그 다음에 델타 협회한 미 경기 급감속 백신이 승인이 됐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델타의 여파다 테이퍼링이 늦어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늦어져도 많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고민하는 척을 할 겁니다. 네, 제가 판단하는 바고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 다음에 잭슨을 회의 앞두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현재 주가하고 정크본드 시장만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좀 보시겠는데 버핏 지수, 버블 지표 네, 이거는 주가만 반영이 되어 있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204.1이고요. 자, 미국 GDP 많이 나가 있고 네, 시가총액 비율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습니다. 네. 저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가치까지는 가야 된다. 왜 이렇게 망가졌냐? 예. 네.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이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온다. 자, 얼마 들어올지는 나중에 차트 갖고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달 26일 208.7을 찍고 역사를 찍고 나서 지금 200대 쭉 하다가 200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204.1까지 저희 흐름 잘 좀 보시고요. 결국에는 자 지금 보통 우리가 자산을 나누면 위험 자산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안전 자산. 위험 자산에 들어가는 게 주식이죠. 네, 주식. 네. 주식, 그 다음에 정크본드, 하이힐드, 예, 하이힐드, 정크본드. 그 다음에 안전자산은 뭐죠? 채권. 네. 그 다음에 뭐 금, 뭐 이런 거죠. 달러,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그럼 위험자산은 지금 계속 더 위험해지고 있고, 자, 안전자산은 지금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채권입니다. 채권을 보통 우리가 스마트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머니. 자 그러면 채권은 지금 옆으로 기고 있어요. 계속. 네, 계속 연준의 스탠스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험자산과 그 다음에 안전자산 중에 누가 더 똑똑할까요? 둘 중에 네,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마트머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모든 건 다 결정이 된다. 네. 심지어는 금과 외환도 영향을 미치는데 금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문제는 금도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 자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추세다. 잠깐 잠깐씩 조정을 주지만 그런 거엔 반응을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다. 그래서 채권의 동향을 잘 보시라. 예. 위험 자산, 자, 주식과, 예, 하이힐드, 정크본드. 예, 요거는 따로 놓고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주식 올라가니까 뭐, 아직도 더 시장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예, 예,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이거를 누군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 중단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적지 않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대출 중단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자 돈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회수하는 겁니다.
네, 이제 여력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고 그다음에 기축 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개인과 기업의 대출 중단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결국엔 뭐다? 예,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주식 하나 깔랑 꼴랑 요거 하나 올랐다고 아싸 이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세 하락 그 초입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머리에 넣어놓으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지만 일이 일비 안 한다. 어떤 베이비는 와서 아 다스닥 올랐으니까 아직 대세 상승이 안 끝났다. 예, 그것만 보면 그래요. 근데 다른 걸 종합적으로 보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204.1. 주식시장은요, 지 멋대로, 지 입맛대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 잘좀 챙겨 보시고요. 자,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공포 구간에 있고요. 한6 정도 차이 나는데, 극심한 공포에서 공포로 갔다. 자, 시장 모멘텀, 위험자산. 정크펀드 수요, 위험자산. 변동성, 자, 중립이죠. 자, 채권 쪽에, 채권하고 주가 폭, 주가 강세, 콜 옵션 봤더니, 극단적인 공포다. 특히 포콜 옵션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살벌합니다. 예, 달라요. 지금 포콜 옵션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예, 푸쪽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예민한 시장이 어디다? 포콜 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보면. 여전히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풋옵션을 매수에 속하며 극심한 공포를 나타낸다.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차트를 보면 아까 버블 지수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고점에 있는데 얘는 보면 전체적으로 7개 지표를 통합을 해봤더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그때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완전히 지금 완전히 죽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완전 추세대를 이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의 폭락에 의해서 반등이 이렇게 들어오듯이 얘도 이렇게 추세대로 하면 예, 이런 횡보 기간을 거칠 겁니다. 여기서 뭐20 근처, 10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예, 이런 상태가 오겠죠. 자, 이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예상하기에 한 2, 3년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틀린 예, 그림을 하고 있죠. 팬데믹과 반등, 그 다음에 서서히 빠지는 이런 흐름과 자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포콜 옵션이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예, 지금 푸쪽에 엄청난 지금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전혀 이상한 정보를 얘네들은 갖고 있어요. 네. 부쪽에 엄청난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곧 폭락이 임박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여드린 마진콜, 마진뎁스, 마진데트, 뎁스. 예.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링 하셔갖고 마진뎁스 딱 치시고 거기에 야단이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돼서 꺾여 있어요. 예. 지금 신용이, 예? 예, 이게 저기 신용 증거금 부채 아니에요. 그죠? 예. 마진, 뎁스. 이게 지금 꺾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푸콜 옵션에서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진짜입니다. 지금은 계속 증시가 고점 부근에 있고 있기 때문에, 예, 대세 상승으로 갈 거야. 계속 지금 나발 불고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십시오. 판단은.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NDF. 예. 예, 원달러 여기에 환율인데, 예,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추세선 걸릴 것 같아요. 예, 벗어나더라도 바로 회복해서 올라갈 듯한 모습이고요. 현재 3회 3파 진행 중에 있고요. 1169원 마감을 했는데, 이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 하나, 그다음에 둘, 자 지금 세 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당연히 조정 들어오고
반등하든가 아니면 조정 들어오고 또 반등하든가 이런 흐름을 볼 것이다. 네, 잘 보시고. 자, 그럼 환율에서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냐? 네, 잘 좀 보시면 이겁니다. 이 IMF 때 시절에 이 추세선 이걸 돌파한 이후에 엄청난 환율 폭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쪽 2007년 증시 고점과 환율 저점에 의해서 폭등한 예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환율에 진짜 촉각을 좀 세우시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예, 이게 몇 달 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네. 그거는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기술적 분석상. 예. 잘 좀 보시고요. 어제 NDF가 내려간 이유가 예,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 더 내려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든가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 고점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추세선 저항을 받고요. 자, 그러면 한동안 횡보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중바닥을 형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내려온다?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유로 좀 보시겠는데, 자, 유로 같은 경우도 여기, 자,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금 반등은 들어왔지만, 여기 요 저점, 네, 거기를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거래량이 이거 안 들어온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얘는 힘이 없을 것이다. 유로 약세, 달러 강세, 네, NDF 약세. 자,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멈춰 있죠. 2.27로. 예.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 박스권을 이루고 있고 지금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네. 멈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지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있다. 네.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10년물도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채권을 말씀을 드렸죠. 자, 채권은 아직 방향성을 안 정했어요. 여기 바닥 이후에 살짝 올렸다가 지금 여기서 멈추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똑똑한 애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냐에 따라서 지금 흐름이 예,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다. 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크본드 수요, 위험자산이죠. 자, 그러면 얘도 여기 바닥 부근 또 내려왔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위험 자산은 지금 아직까지도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잘 보시고요. 계속. 네. 그렇지만 여기 보면 푸콜 레이시오 PCC 예. 얘도 0.82 정도. 예. 일단 푸콜 옵션에 대한 이거죠. 예. 푸콜 옵션, 푸콜 레이시오 0.8. 예. 조금 어제 14%나 까였네요.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NDX RUT.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61.8% 딱 찍고 지금 이러고 있죠. 예, 0.4%.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됩니다. 반등을 줬죠. 자,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 닷컴 버블, 대공황, 니프티 50, 닷컴 버블, 1920년. 자,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는. 내려오고 지금 반등은 줬죠. 네, 여기도 61.8%, 여기도 61.8%. 신기하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놉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 61.8%를 찍었다. 그럼 뭘 하반기가 중요하겠죠? 과연 내려오느냐? 예, 네, 여기도 보시면,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61.8% 딱 찍고, 음봉 딱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딱 보십시오. 4개월간의 폭락이 있었죠.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폭락은 예고가 돼 있었어요. 왜? 자, 가격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는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딱 만들었고 요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 자, 상승과 하락을 잘 보십시오. 이게 이때만 2000년 1999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1929년과 1972년 네, 이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 비율 자체가. 그럼 현재도 보면 자 올라가고 똑같죠. 네. 자 이만큼 올라가니까 내려오고 자 반등 주고 지금 이런 시그널이 기다리고 있다. 똑같죠. 폭등과 폭락. 예. 얘는 다이버전스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대비하면 됩니다. 이것도 매일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샀어요. 대세 상승으로 갑니다. 예. 앞으로 무너질 일 없습니다. 예. 진짜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IPO. 예. 한계가 있죠? 네, 2% 가까이 올랐지만 얘는 고점, 2월 고점과 저점 반등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 한번 보세요. 이게 상승의 거래량입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이 거래량 갖고? 예. 웃기죠? 예. 이런 게 예. 진짜로 얘가 상승할 때 거래량 보면 살벌해요. 막 이때부터 얘도 서서히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폭증하다가 폭증 이러다가 예 이때 다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시그널. 네. 자, 잘 좀 보시고. 자, DR 호튼 얘는 빠졌습니다. 어제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 5월달 하락 반등 61.8%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월봉을 보면 얘는 무슨 버블이요? 주택 버블이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때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향후 몇 년, 2023년경에 바닥을 찍을 걸로 예상을 하고 예상값은 90% 하락을 예상해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고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저쪽 애들이 보면. 네, 싹 개무시하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러셀 2000이죠. 다시 박스권에서 중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이 안 쓰고 있고요. 앞선 매도 거래량보다는 적습니다. 맞죠? 네. 특히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자, QQQ. 네, 어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예. 완화에 의한 완화가 아니라 델타 변이가 이제 뭐 승인이 났다. 그 다음에 연준이 테이퍼링 좀 천천히 할 것 같아. 지도 멋대로 막 생각하죠. 예. 그런데 여기 고점과 고점이 증가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많이 봤어요. 폭락, 폭락. 예. 자, 잘 보시고요. 자,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언제 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네,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너무 간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해갖고 옆에 쪽발이나 저쪽 짱깨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짱깨들이 좀 똑똑한 게 뭐냐면 미리 지금 잡고 있어요. 왜냐면 금융위기급 기업 도산이나 이런 게 닥치게 되면 지들이 목숨줄이 위태하니까 미리 두더지 잡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패버리면 예, 어떨까요? 충격이 좀 들어오겠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쟤네들의 착각입니다. 예, 역시 돌대가리들은 어쩔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어제 얘도 거의 3% 가까이 뛰었어요. 폭등했어요. 개까지 나오고. 예, 그러면 이건 이제 더 가겠네. 자, 일단 고점을 넘는지 한번 보시고. 거래량 별로고 이것도 페이크성이 높고 자 하나 둘 셋 3-4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넥라인이니까 더 위험해졌습니다. 상황이. 네, 아시겠죠? 예. 지금 이때 들어오는 이 거래량들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자 여기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자 올라왔죠. 이때 거래량을 잘 보십시오. 이만큼이에요. 근데 지금 자 내려왔다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도 보면 거래량이 줄었죠. 근데 다시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거래량을 보세요. 얼마예요? 예, 지금 딱 그어보면 예, 딱 그어보면 예,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 될까 말까요? 그러면 이건 무슨 뭘 뜻하죠? 네. 이쪽에 매수 매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네. 심리 자체가 다 줄은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500을 보시면 자, 고점 부분을 살짝 넘고 지금 종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거래량이 안 찍혔네. 예. 자, 그리고 고점이 증가했으니까 얘도 다이버전스 형태를 띌 것이다. 네, 띄었다. 그러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앞에 지수들하고는 좀 틀리게 0.65%다. 얘가 좀 현실적인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고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요 추세선 고기를 딱 터치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상승이 있을지는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얘도 어떤 삼산 형태를 띄지 않을까. 네,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고요. 자, 로고 차트 보시고 예, 자, 월봉을 보시면 네, 다우지수 말고 요 다우지수를 봐야죠. 네, 자,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역사적 고점이 여기죠. 자, 다이버전스 확실하죠. 자, 이거 완전히 꺾이려면 얘가 좀 이만한 큰 거 하나씩은 터져야 돼요. 예, 잘 좀 보시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데 2023년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도 잘 챙겨보시라. 예, 자, 요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진짜 끝에 끝이 온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잘 챙겨보시고요.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이상한 놈들 와갖고, 대세 상승이야. 제가 대세 우리나라 코스피 저쪽, 미국 말고 아시아권, 네. 그 다음에 이머징 얘기 한 거지. 예. 그래서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막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예, 더그 베이비들처럼 네,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다. 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